샬롬, 사랑하는 우리 GP2포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내고 있지요?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장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기로 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디메오의 고백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옛날에 바디메오라는 앞을 못 보는 장님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귀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쯧쯧, 불쌍한 사람. 앞을 못 보네.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죄를 많이 지었나 봐. 저리 가. 옛날에는 어디가 아프거나 눈을 못 보거나 몸이 병이 든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몸이 아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에게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어서 일을 할 수도 없고 길가에 나가서 구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길가에서 구걸을 할 때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를 지나가신대. 바디메오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라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어려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뛰게 만드셨고 또 어떤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을 쫓아내주신 엄청난 분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면 바디메오의 눈도 뜨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생각하고 귀를 기울였어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눈을 뜰 수가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때 어떤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바디메오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소리치는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해, 왜 그렇게 시끄러운 거야 하고 뭐라고 욕을 했어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바디메오는 소리를 쳤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바디메오를 오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바디메오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께서는 물으셨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나음을 얻었으니 가거라 하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 깜깜하던 세상이 모든 것이 환하게 다 보여졌어요. 예쁜 꽃들도 길가의 나무도 하늘도 모든 것이 다 보였어요. 바디메오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던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픈 모든 곳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음을 받는 그런 우리 지피드포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아픈 곳이 있다면, 우리 가족이 누군가가 아프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GP2포 친구들에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